국권 분립 좀 민주 오늘 일찍에 연구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정치학을 하는 저자와 시대에 따라서 정치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정치학자들이 모아놓은 여러 가지 그 정의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 공동체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보자겠죠. 질서와 제도를 유지하고 그 국민들의 구성원들의 안전과 번영을 이루고 자유, 평등, 정의를 실천하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저들 이제 한말로 말씀을 드리라 그러면은 질서다. 정치랑은 질서다.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저보고 한마디로 한 단어 말하면 질서다. 우리가 이제 정치 뭐 이기지 말자. 그런데 아무리 정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질서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피하면 안 돼요. 정면 우리가 다 부딪혀서. 그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갈등도 해소한다. 정치가. 안전하고 번영을 이룬다. 자유 평등을 우리가 찾는 것이다. 갖는 것이다. 정치를 통해서.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모두를 총 틀어서 제대로 말씀드리면 질서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이런 걸 해결하면서 번영을 가져오고 자유와 평등을 국민께 드리고 정의와 행복을 드리는 것이 정치다. 우리가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의 발전을 이뤄간다. 이렇게 정치를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 총량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렁이도 새도 벌레도 하물며 인간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모든 자기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 이건 본능이다. 그런데 세상은 또 우리가 자기가 혼자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지배와 피지배 계급이 생기고 국민과 지도자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 결정, 권리를, 권력을 나눠 갖는 거다. 왜 그러냐? 권력 총량은 일정한데 어떤 지배자가 권력을 다 가져가면은 국민에게 권력이 별로 없어. 국민들이 다 가져오면은 또 질서가 없어져.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북한을 보면은 한 사람이 거의 절대 권력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권력이 없단 말이야. 자유와 평등이 별로 없어. 우리가 히틀러에서도 봤고 또 여러 가지 공산 독재 정권에서 다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너무나 온 국민들에게 각자가 전부 권력과 결정권이 가게 되면은 자유방임적으로 돼서 질서가 없어져 가지고 무너진다거나 사라진다거나 또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권력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구성원들, 국민들이 적절하게 나눠 갖느냐. 이걸 가장 최적의 배분, 이게 신의 한 수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를 연구하려면 이걸 찾아내는 것이다. 그건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이때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꼭 원칙적으로 그냥 이건 5대 5고 8대 2고 뭐 1대 9고 이런 거 아니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리더에게 이 통수권의 권력이 또 많이 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또 자유와 평등 정의를 좀 희생해야 되는 거 그런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때 이 권력자 지배자와 리더와 국민들이 이 권력을 적절하게 나눠 갖느냐 이걸 부단하게 우리가 국민들이
지성인들이 이걸 찾아내서 자꾸 얘기를 하고 힘을 보태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본능과 권력에 있어서는 배분 관계가 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트레이드업이라고 그러죠. 트레이드업.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보시면은 첫째, 인간은 자기에게 부여된 권력을 본능의 후순위부터 포기해 간다. 이건 제가 내세운 가설입니다. 인간은 본능을 후순위부터서 하나하나 양보해 나간다. 제1 본능은 생존 본능이다. 생존하고는 무엇하고 바꿀 수가 없죠. 제2 본능은 종족 번식이다. 제3 본능이 이제 자유입니다. 제4 본능이 평등이고 이제 뒤에 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건 뭐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런 정치 권력하고 이 본능하고 트레이드업 서로 교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은 평등, 자유, 번식부터서 내놔요. 양보해요. 생존 문제가 걸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어이, 이게 뭐야? 그럼 나머지 막 자유, 평등, 그건 못 찾죠. 우선 생존하고 봐야 되는 거지. 핵무기가 터진다. 그러면은 전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야. 생존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종족 번식 정도 우리가 찾는단 말이야. 이 두 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아, 그 다음에 프리덤, 자유를 달라. 이제 그 다음에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 권력을 나눠 갖자. 이렇게 이게 된다. 그래서 이 권력을, 인간의 본능을 어디서부터 양보해 갔냐면 제 후순위부터 하나씩 양보해 갈 수 있으나, 그러나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제2, 제3, 제4 본능을 언제나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권력 투쟁에서 배분 관계에서 우리의 국민들의 시민들의 주장이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이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원시 시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나? 앞에 불을 살짝 끌 수가 있으면 불을 위에 하나만 너무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오케이. 괜찮죠? 예, 예. 예. 원시 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3만 년 동안을 4만 년 전부터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이제 원시 시대 때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혁명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정치적 배경은 어떻게 됐었는가? 이 당시에 3만 년 동안은 30명 내지 100명 정도의 시족 집단이 여기저기에서 모아가지고 다니면서 천연 자원 따라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먹을거리를 채집하고 수렵하고 같이 소비하고 국가나 법, 규제, 제도가 전혀 없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현대 법 체계 하에서 제도 하에서 우리는 원시 시대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사고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다른 원시 시족 집단의 부단한 침입이 우리한테 이 조상들에게는 있었다. 그리고 맹수와 각종 질병과도 투쟁을 하면서 생존 문제, 종족 번식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3만 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은 생존과 종족 번식이 가장 중요했다. 가장 중요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는 자유라든가 평지라든가 그런 개념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부장적 리더십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가부장적 1인 독재 체제가 필요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시 사회의 정치 체제는 1인 시족장의 지배 체제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족장, 추장이 있었고 이 족장은 제사장을 겸했고 그다음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이제 이건 리더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남자들만 오쇼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협의를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독단적으로 거의 1인 지배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장의 인격 또는 지혜, 리더십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추장의 독선과 자만,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엄청 컸다, 이 시대에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 년 전, 이런 시대가 3만 년 동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난 만 년 동안에
농경사회 정치를 보시면 농경사회는 1만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농기구 가지고 검, 도끼, 활, 창, 우마차, 범선. 그럼 정치적 배경은 뭐냐? 수천, 수만 명의 부족국가. 우리 지금 농경시대 초기에 보면 이 충청도에도 3천, 5천, 만 명의 부족국가 많았습니다. 지금 중동에 보면은 리비아 같은 데도 스물 몇 개의 부족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농경문화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부족국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개 부족국가가 북족장이나 영주들이 연합을 하거나 또는 무력으로 정복해서 하나의 봉건국가를 건립했다. 국제관계나 국제법은 없었다. 일반 국민의 학력과 지적 수준도 대단히 낮았다. 그리고 자급자족적 농경문화의 생활 문화 속에서 있었다. 교통과 통신망은 거의 없거나 대단히 우마차 정도로 유치 단계에 있었다. 국방 무기는 활과 창, 검, 방패 이런 걸로 국방이 유지됐다. 그 다음에 이제 힘센 이러다 보니까 힘센 장군이나 군주가 외부의 땅을 무력으로 뺏어가지고 귀족들이나 영주들에게 배분해 주고 복종시킴으로써 국가를 형성하는 군웅 활거 시대가 만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국가가 가정과 개인에 우선할 수밖에 없었고 법의 지배가 필요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2500년 전에 이 소위 그 정부 권력의 규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와 평등은 이제 뒤로 제껴놓고 우선 생존과 종족 번식의 본능을 놓고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사회의 안전과 국가 번영을 위해서 강력한 군주의 권력 장악과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가 강력하게 불가피했다.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농경시대 때 말기이죠. 예,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정치학자들이 이런 걸 갖다 놓고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농경시대 때 말기에 그 상황에서 정치를 이렇게 봤다. 홉스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인간은 비협동적이고 이제 자유방림이 상당히 심했겠죠. 두려움과 폭력 앞에 노출되며 외롭고 가난하게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시대를 봤죠. 이 양반의 환경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있어야 된다. 이를 본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상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 맞게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제 이 역사적으로 전후 좌우 전체를 보면서 균형감 이렇게 내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은 환경이 이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했으면 참 좋아요. 그래 이제 당시 석학들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놓으니까 지금 정치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에 맞게끔 이의한 것이지 이것이 정부라든가 권력 이런 지배체제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제 질서의 규범이나 규제가 없었던 농경사회에서 오로지 힘으로 정복하고 전쟁으로 패권을 다투던 야국 강식의 시대, 정치는 권력의 장악과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농경시대에서는 그렇다. 이런 배경에서 정치는 생존과 종족 번식 본능을 지키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삼았고 내부의 질서 유지와 외침을 막고 군사를 양성해서 전쟁을 수행하기에 강력한 절대 권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 지배 세력은 문무 양반의 귀족, 문벌 귀족, 권문 세족, 영주와 왕족들이었습니다. 지배자는 추장, 군장 이렇게 자꾸 이제 격상됩니다. 영주 그리고 귀족, 군주, 그다음 전제 군주로 갑니다. 왕들이 이제 이 시대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경사회 지배 계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쭉 해서 전제 군주까지 올라오고 권력층은 소수 귀족과 대신들이고 이렇게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백성에게 군림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이제 이런 분이 세종대왕님처럼 참 훌륭하신 분 같으면 괜찮아요. 오히려 좋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인격들이나 지적 수준이 뭐하고 어렸을 때부터서 이렇게 이제 이 왕족의 행세를 하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폭정을 거의 십중팔구 폭정을 휘둘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생존과 종족 번식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지 모르지만은 자유와 평등을 우리가 누리고 평화롭게 살기에는 이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시대였다. 그래서 농경 시대 말기로 갈수록 점차 그 폐해가 아주 심해가지고 이제 큰 난리가 납니다. 1789년 농경사에 딱 말기입니다. 1770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발명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바로 일어난 직후죠. 이때 이제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민정부론을 1690년 제창을 책을 내서 냈고 몽테스키의 이제 법이 지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루소 같은 사람이 사회계약론을 이미 내놨는 사회적 분위기. 아까 신백강 공동대표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이론가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세상은 사실은 이런 거다. 평등한 거 태어난 거고 또 사회 계약을 해야 되고 법이 지배를 해야지 군주가 지배를 하고 이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인들에게 쫙 깔려가 있는 배경 하에서 1789년 이제 소수 귀족들, 부르주아, 그다음에 이제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세금을 놓고 이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폭정, 사치, 허영 귀족들의 이제 그 감세 또 그다음에 전쟁을 수여하다 보니까 재정도 많이 지출되고 해서 나라가 이제 어렵게 되니까 앉아서 논의하다가 아까 그런 그 이론적 사상적 배경이 있으니까 얼추고 이제는 법 없이 재판에서는 안 됩니다. 황제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산대를 멸하고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시민들이 같이 부르자라는 게 이제 상업 자본가들이죠. 이 사람들 뒤에 이제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들고 나서 데모하고 이제 폭력을 가하고 해서 10년 동안 프랑스에서 시민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삼권 분립이 제첨에 일어나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하고 이제 법이 입헌 군주제가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랑스에서 이렇게 이제 시민이 되는 무법천지가 되고 황제를 루이 16세를 단두대다 버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들이 자기도 이제 국민들이 일어날까 봐 겁을 먹고 말이죠. 그 프랑스의 황제 그 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원해 주구나. 그리고 막 전쟁도 들어와서 압박을 가하고 못 들어오게 자기 국가의 그 시민의 시민혁명 바람이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중국이 우리 한국에다가 사드라고는 놓고 아니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는 핵무기도 없이 방어하겠다는 그 방어 시스템 추록 두 개 갖다 놓는데 저 야단인가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 아 우리 한국의 촛불 집회가 중국으로 넘어갈까 봐 겁을 먹었는가 보다. 근데 속으로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프랑스 시민혁명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아, 그게 사실은 더 두려웠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산업사회가 이제 오게 됩니다.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사회의 문명의 이익이죠. 이때의 정치 배경은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자유와 평등 사상이 아까 이제 프랑스 시민혁명에서 싹 텄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점차 조금씩 각 나라별로 이제 유럽으로 확산돼 나가고 미국으로도 이제 확산돼 나가기 시작하죠.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교통과 그래도 통신이 잘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직접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에요. 생명체 본능입니다. 지렁이도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새도 나비도 벌도 다 개미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반 우리 국민들의 권한을 대의 몇 사람 국회의원들이나 의회 의원들한테다가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문제. 교통과 통신이 별로 발전하지 않고 같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고 나라는 큰데 인구는 많은데 그런 문제가 바로 이제 간접민주를 가져오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이제 대의민주주의지만은
입법, 행정, 사법 이 3권의 분립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제 다수결 원칙에서 결정이 되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권력 행사를 가능하면 억제해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나라가 위기할 때는 협동하지만은 평소에는 삼권이 서로 견제해가면서 사항하고 감시해가면서 권한을 좀 적게 가지고 백성들이 권한을 아까 많이 갖는 거. 그러니까 권력은 총량은 그 사회의 권력 총량 일정하니까 그걸 우리가 더 가져야겠다 하는 시스템으로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는 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된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정치학자들은 마치 이것이 계속 3권 그대로 가야 되고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의원들이 계속 결정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사고에 지금 빠져 있어. 교과서고 누구도 이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다. 왜? 이 시대의 환경이 이랬다는 거죠. 제기는. 칼 마르크스는 지배대 피지배 계급투쟁이다. 칼 마르크스는. 근데 이제 자본주의 나왔을 때죠.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권력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권력을 피지배자들이 이제 뭐 혁명을 해야 된다. 칼 마르크스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산업사회의 정치체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지 않아서 5천만 명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협의를 해서 법을 만들고 행정을 감시하고 누구를 뽑고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이 설 수밖에 없었다. 정부 형태는 의회 중심제로 가느냐. 영국이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로 가느냐. 미국이 대표적이죠. 이원 집정부제로 가느냐. 프랑스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독일식 연방공화제 또는 정당 멤부제. 근데 재밌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독일식 정부로 가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절반은 뽑고 절반은 정당 멤버에서 국회를 뽑고 아주 복잡하고요. 연정을 해가지고 연립정부를 만들고 아주 복잡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요 국가입니다. 그래가지고 히틀러 절대 권력을 빼앗겼던 적이 있어가지고 독일 국민들이 아주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거의 1억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대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히틀러를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뭘 배우냐 할 때 그냥 주저없이 나오는 얘기가 아,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히틀러 통치 하에서 뭘 배웠냐.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해 줘서는 안 되고 언젠가 잘못하면 국민이 딱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그 선에다가 놔야지 그 이상 권력을 주면 안 됩니다. 기차 안에서 같이 가면서 영어로 이제 얘기하는데 여자 대학생이에요. 그냥 주저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정부의 이 형태는 그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고 히틀러의 그 이 독재 체제 하에서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낀 그 하에서 지금 연정이 되어 있고 정당 명부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진 바가 없고 다른 나라로 가지고 없기 때문에 독일 정부 형태를 따라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독재 정부 형태가 많죠. 세계 아직도. 지금 중동은 제가 볼 때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를 못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원자력이 대단히 불행합니다. 왕정에서 독재 왕정에서 산업시대 때 3권 분립으로 못 넘어오고 아직도 부족들이 족장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참 운이 좋았다. 1970년 우리가 산업사회로 들어가면서 광복 이후에 3권 분립 그나마도 잘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간접 대의민주로 들어가고 자본주의 산업사회에 저항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국가 국민들에게는 정말 행운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산업사회 정치도 말기 현상이 왔다는 겁니다. 자, 금권선거. 여러분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것들이고요. 정경유착.
전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견 유착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부정부패.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먼지 털어서 안 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부정부패 만연해 있어요. 당리 당략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인다. 국회의원이 귀주가 됐다는 거예요. 한 번 당선되면 4년 동안 떵떵 그리고 장모이고 총리고 막 야하고 막 책상 두드리면서 이겨내는 그런 권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단한 권력입니다. 기득권화되어 있고. 저도 장관 해봤지만 국회의원들한테 참 혼나요. 혼나. 아주 여러분 대단히 혼나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입법을 난립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률이요. 한 2,500개가 넘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국회에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이 통과될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에 이 사람이 법률을 몇 개 만드느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시뻘건하게 일해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규제하는 거예요. 요거 하지 말고 요거 하지 말고 전부 다. 그러니까 온 국민을 새끼줄로 꽁꽁 잡아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활력이 없, 창의력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기업이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제가 넣습니다만 법 종도 엄청 많습니다. 공법, 사법, 사회법, 그 다음에 실제법, 절차법, 입법, 상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국제법, 판례법, 관습법, 조례. 제가 보니까요, 한 종류에 몇천 개씩 들어있어요, 법률이.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법이 어떻게 되냐면 산더미 가서 내가 우리나라 법 개수가 몇 개로 되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개수를 헤아려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산더미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죄송해. 오늘 가버렸네. 이거 흔들리니까 가버렸네. 어떻게 하죠?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이 산업사회 말기에 국회에서 또 정치인들한테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국회에서 뭘 만들어내는 건지 내가 뭘 하면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 예. 참고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송백원인가요? 거기. 그 양반이 거기다가 이제 크게 속에 산속에서 개발을 했는데 식당 하나 넣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래. 법이 규정이 없어서. 그래서, 법대 학생, 대학원생을 1년을 시켜가지고 공원 그 개발하는데 식당 하나를 넣는 법을 찾았는데 1년 동안을 법조문을 다 뒤졌다는 거예요. 밤낮 찾았대요. 어디 가보니까 한 줄이 딱 나와 있더래요. 산지를 개발하는데 식당을 설치할 수 있다는 한 줄이 딱 나오더래. 그래서 그걸 갖다 줬더니 그래? 그러고 내주더라는 거예요. 법대생 졸업한 사람을 1년 동안 시켜서 그 법조문을 다 뒤졌는데 공부도 몰라. 찾아내가지고 1년을 돈 주고 그 학생 대학원생한테 시켜가지고 찾아냈단 말을 며칠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지연, 학연, 혈연에 의한 패거리 정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정권, 쟁탈전. 보셨죠? 정권만 잡으려고 하잖아요. 진정한 민의 수렴과 반영이 전혀 되지를 않다. 다양하고도 많은 선거 주민들의 대표성을 누가 갖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누적된 폐해로 간접민주주의, 산업시대 때 간접민주주의 시대도 이제는 말기에 접어들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조종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그 증거가 지난 촛불 태극기 집회입니다. 촛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촛불을 얘기할 때 태극기는 놓치고 있는데요. 이건 진보 보수 양쪽의 양날개예요. 그래서 그 집회가 아주 전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산업시대 때 정치 시스템은 끝났어. 근데 우리는 정치학자도 지도자도 국회의원도 시민도 아무도 몰라요. 왜 촛불 집회가 일어난지도 잘 몰라요. 그럼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일어난 걸로 생각하는데 산업시대 때 정치 제도는 끝났어. 끝났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역대 정권의 병폐를 한번 더듬어 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해줘요. 광복 이후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라고 형식은 갖춰놓고 와서 역대 정권이 병폐가 뭐냐. 첫째, 정권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검찰 권력, 경찰 권력, 국세청 권력을 먼저 잡으려고 했습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안 잡은 정권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언론과 시민단체를 탄압했다. 제가 이거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번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아시죠? 지식인, 예술인, 종교인들까지 억압하고 탄압했습니다. 역대 정권이 그랬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현 정권은 내가 보는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역대 정권들이 뒤쪽이 잘 안 들려가지고 마이크 마이크가 오늘 반응을 안 했을 거예요. 나 예. 이게 이제 광복 이후 역대 정권들이 불행해졌던 씨앗이고 불행해졌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언론 탄압 이런 것들을 안 함으로써 잘할 수만 있었으면 정말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받고 참 덕치로서 존경받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다 무너졌고 이것 때문에 다 감옥에도 가고 국민들로부터도 존경도 못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권 손대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FBI 국장 그냥 마음대로 해고시켜주고 특검 조사받고 언제 탄핵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서요. 네. 그리고 입법부 국회의원 공천을 어떻게 행정수반이 뒤에서 합니까? 그건 불행의 씨앗이에요. 더더욱이 내 있던 제일 있을 때도 그랬어요. 국회의원을 장관을 시켜요. 나 깜짝 놀랐어요. 국회의원을 장관을 2~3명, 8명 시키면 무슨 말씀입니까? 국회의원님들 내 말을 좀 잘 듣고 협조해 주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장관 시켜주고 안 그러면 안 시켜서 그거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불행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거 국민들이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절대 행정수반이 사법권, 입법권에 관여하면 그건 칼날입니다. 넘어가는 아주 절대 범해서는 안 되고 그 이외에도 예산권, 인사권, 권력 많아요. 그걸로 가지고 덕치를 해야지. 덕치를 해야지 지금 권력, 사법권, 입법권에 관여를 하게 되면 그거 넘어가는 즉시 국민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언론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못해요. 잘못됐으면 미리 조사를 받아서 잘라낼 걸 이게 골마가지고 터지는 것이 현재 정권들의 패단이고 악습이었다. 그래서 정치 불신과 혐오증이 이제 널리 확산돼서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의회 국회의 신뢰들을 조사했더니 6.3%로 나왔습니다. 세계의 대부분 국회의 신뢰도는 10% 미만입니다. 국민의 대표들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정치 기득권 세력이 붕괴되고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아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시죠? 그 다음에 무당파 39세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전혀 당도 없이 39살 먹은 경제장을 누다듯이 나왔는데 국민은 그래. 왜냐하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에서 며칠 전에 신임 총리 31살입니다. 31살. 뉴질랜드 여자 수상이 37세예요. 네. 그럼 여러분 31살, 37살, 39살에 나와서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복잡한 세상에
경륜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수행이 돼야 되고 또 카리스마가 있어서 잘 이끌어 가야 되고 이렇게 협상도 잘 해야 되는데 과연 제가 그렇게 잘 할까요? 제가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잘 할 것인가? 만일 이 젊은 세대로 내려가다가 아,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나오라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 3, 4년, 4, 5년 지나면은 아 이제는 경륜을 가진 나이 많은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다시 금방 또 그 뭐라고 실질을 금방 내잖아요. 이렇게 왔다가 다시 반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의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여야 정쟁과 불신 및 상호 비방 등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이제 마지막 다 왔다. 증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감히 37년째 제가 연구해온 문명사회의 큰 흐름의 맥에서 유권분립 직접민주주의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문명은 이와 같이 ICT, NT, BT 등의 첨단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회고요. 산업사회가 가고 한몸사회가 오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등 모든 분야가 통째로 180도 바뀌게 된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은 정치는 간접민주주의로부터 직접민주주의로, 경제는 제조업 대량 생산 체제로부터 3D 프린터에 한 1인 제조업 시대로, 기업 경영은 수직 경영에서 수평 경영으로, 노사 관계는 단체 협약에서 개별 협약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700만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를 지금 천연 모르고 있습니다. 왜 700만 비정규직 문제가 혹처럼 암처럼 생겼는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규직을 하라 명령한다고 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큰 문명의 흐름의 맥에서 봤을 때 개별협약 시대로 가야 되는데 단체협약을 산업시대에 그대로 쓰기 때문에 골마 터져가지고 혹이 된 거다. 제가 지난주에 호남에 내려갔었는데 이맥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기업체인데 직원이 한 300명 되는데 40대가 CEO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직원을 어떻게 고용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개별협약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개별협약을 하고 있어? 어떻게? 그랬더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능력과 기술과 창의력과 지술이 전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계약을 합니까? 그 대신 계속 가되 2년마다 평가를 해서 다시 계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불평이 없이 다 열심히 합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 당신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에 이끌어갈 수 있는 베조스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아주 칭찬하고 왔는데 근데 이런 문명이 이런 전 모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협약을 합니까? 다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갑니다. 그래 열심히 다 일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불평 없고 한 사람도 비중이 없습니다. 자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디 프렌드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자 가지고 안마하는 거에서 보디 프렌드 거기가 지금 한 3,000명 되는데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기업 중에서 몇 개는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연예계에서는 이미 이렇게 한 지가 오래됐고요. 좀 불공평하죠. 그렇지만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개별 협약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 에너지는 석탄, 수기, 원전으로부터 청정, 신재생 에너지로. 교육은 획일적 주입식. 이건 산업시대죠. 이제는 학생 각자의 적성에 따라서 창의적 스스로 맞춤 교육을 하시오. 그러면 664라고 하는 학제도 바꿔야 됩니다. 스웨덴은 지금 35개의 학제가 있습니다. 35개. 학생이 지가 찾아서 가서 맞춰서 공부를 하고 나오면은 시험 봐서 패스를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험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700만, 청년 실업자가 200만, 5060은 계산 안 해도요. 90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저출산, 젊은 층들의 헬조선, 양극화 하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국내에서 찾으려고 하는 한 답은 없다. 그리고 지구촌 자체가 15시간 거리에서 1시간으로 일을 생활권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한몸
시대에 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사회가 이제 전환한다. 공급 부족 시대에서 공급 과잉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제조업 중심 하드웨어에서 서비스 중심 소프트웨어 시대로 가고 공장 노동은 해방되고 이제는 지적 AI에 의해서 노동자도 해방이 되고 수익 수평 경영으로 넘어가고 있고 자본과 노동이 이제 분리가 되고 이윤 극대화에서 이제는 행복 극대화 쪽으로 점차 이동해 간다. 그리고 가치관과 사고도 이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 이제는 나눔의 시대 이렇게 간다. 정치적 환경이 바뀌고 있다. 전 인류가 한몸 혁명에 의해서 눈, 귀, 코, 혀, 몸 등 오감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의 국민, 하나의 가족, 저는 이제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되는 그런 한몸 사회가 드디어 오고 있다. 모바일 온리, 모든 세상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AI로 즉각적인 통신 교류도 가능하다. 투명하고 스피드한 시대가 왔다. 돈 안 드린 모바일 투표라든가 결제가 가능한 시대도 왔다. 그리고 카톡 등 SNS로 법률한 토론을 협의할 수 있는 가능한 공간도 충분하게 생겼다. 모든 국민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보다 훨씬 높다. 뭐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일반 국민들이 훨씬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시대에는 정치체제가 이제 종말이 왔으니까 현 산업시대 삼권 분립 정당체제체제는 끝났다. 낡은 간접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숨이 다했고 이하에서는 아무리 좋은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아도 어떤 대통령을 선출해도 개헌을 지금 명년에 하자고 그러는데요. 내각제냐 대통령 중심제냐 이원집제 doesn't matter. 어떤 개헌을 해도 문제 해결은 커녕 적폐만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쁘신 국회의원들이 책 볼 시간도 신문 볼 시간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5천만 명의 운명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다 가면서 가려운데 긁어주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사람 제가 데리고 와보세요.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제 새로운 제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도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가를 경영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첫째, 기업의 CEO는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의 장이나 장관이나 대통령도 새 시대의 의사결정권자는 되기 어렵다. 왜? 다 똑같이 오히려 구성원들이 더 지적수준이 높고 아이디어가 더 많은데 어떻게 이제 위에서 지시하고 결정한다? 그런 시대는 그런 회사는 이미 거의 다 몰락, 지금 평균 수명이 한 10년, 12년에 몰락해 갑니다. 둘째, 기업이 됐건 국가가 됐건 간에 조직 모두를 참여시키고 창의력을 최대한 바르게 만들어야 성장 발전할 수 있더라. 지금 기업들 경영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얘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결론만 하나씩 맺고 넘어가겠습니다. 새 시대의 성공 중인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냐?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고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계급장 떼고 격의 없이 토론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 훈훈한 분위기, 사랑스러운 분위기.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의 책이 너찌입니다. 너찌가 뭡니까? 팔꿈치로 살짝 이보게 이렇게만 해봐. 자네 잘하고 있네.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 이렇게 해 몇 시까지 끝나. 안 따라 안 해. 혼자 해보라고 그러지. 안 되는 시대.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노벨 경제 아니 노벨 위원회에 참 스마트한 사람들이 계시구나 그렇게 봤어요. 넛지라고 하는 팔꿈치로 살짝 건드리면서 격려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다 시뻘겋게 잘한다. 그게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데 바로 이 세 번째 조건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경영학적으로도 이제 이런 시대로 가야 된다.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한몸사회 정치 개혁 방향은
산업시대에서는 이념적 대립을 했는데 이제는 실용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 실용적, 국가의 실용적인. 전문성이 결여됐는데 이제는 전문성 각 분야에 좀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를 빼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에. 아니 전문가를 놓고 양쪽에 찬반을 얼마든지 토론을 벌리도록 하면 국민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할 수 있어요. 전문가를 채우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역 이기주의에서 세계 중심국주로 우리가 비전을 넓혀보자. 포퓰리즘에서 국익 차원의 실용주의로 나가야 된다. 정쟁과 대립보다는 토론, 끝장 토론, 여야, 진보, 보수, 문제 하나하나 놓고 Let's talk, talk, talk. 왜 그걸 못하냐. 이 협치도 넘어가야 됩니다. 산업사회 말기에서 협치, 베푸는, 나 야당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Let's talk. 이슈별로 전부 앉아서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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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 해가지고 이게 이제 중용입니다. 중용으로 해내는 정치로 가야 된다. 소수 기득권 착취에서 시민에게 열린 공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세상. 그리고 간접민주주의는 가고 직접민주주의로 오는 세상. 그런 시대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제가 제시한 참정치라는 게 무엇이냐. 참여 직접민주 정치입니다.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을 되찾는 거예요. 권력 배분에 있어서 국민이 권력을 갖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모두 주성하지만은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유권자 모두가 국회의원이 된다. 그 다음에 산업시대 상권 분립을 한몸시대의 유권 분립으로 확대시키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실현되는 그런 이상적인 정치 화합의 정치 섬기는 정치 감동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정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모바일 직접주의 시민정부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문명은 새로운 정치체제를 요구하게 되어 있고 3년 5년 내에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은 10년 걸렸습니다만 그건 벌써 농경시대 말기고 지금은 우리가 참 세계가 투명해지는 다 똑똑해지는 시대니까 그렇게까지 10년까지는 걸릴 필요 없고 3년 5년이면 충분하다. 권력을 확대 분산시켜야 된다. 직접 선거에서 완전 독립체제로 나가야 된다. 인류 역사에서 이걸 이루는 새로운 시민혁명입니다. 나는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정치 선도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참여 직접 민주 유권 분리력이 무슨 얘기입니까? 1단계 이게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그 포퓰리즘 아니면 선동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이 와가지고 방향을 잘못 들 수 있지 않느냐. 아니 그런 부분적으로는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국민 전체를 모독한 얘기입니다. 국민은 스마트해요. 생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신을 그렇게 맡겨놓으면 책임이 이게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을 만듭시다. 그래서 카톡에 막 SNS 돌아다녀. 그럼 여러분 장난으로 하시겠어요? 몇 사람이 선동한다고 가겠어요? 김영란법을 놓고 온 국민이 김영란법을 논의 해가지고 법률가들이 잘 이게 다듬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아 조금 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그 정도면 됐어 국민이. 그러면 그 참여한 사람들이 빵 누르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1단계 거기까지 바로 가지 말고 직접 비밀 투표로 먼저 중요한 법은 해보자. 1단계 우리 해오던 것이니까. 2단계 실명제 모바일 투표를 하자. 실명제. 네. 010 아무개는 허신행이다. 난 이번에 이 법에 대해서 등록하겠다. 관심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100만 명이 왔다 합시다. 아니면 50만 명이 왔다 합시다. 그러더라도 300명이 그것도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법 한둘이 앉아서 맞는 것보다야 100번, 1000번 낫죠.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면은 그러한 이 국부적으로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제 3단계 여론조사와 모바일 투표를 병행하면서 1, 2, 3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나간다 하면은 3년에서 5년 안에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권인데요. 입법, 행정, 사법에다가 언론. 얼마나 지금 사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 독립적으로 주면 좋아요. 시민, 단체 15,000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술인, 예술인, 종교인들. 자유를 주면 줄수록 좋고 간섭하면 안 됩니다. 학예종, 학술, 예술, 종교인들을 묶어서 학예종 부로 해가지고 유권 분립으로 하되 대통령과 각 부 수장들은 유권자가 국회의원이니까 다 뽑아요. 대통령, 행정부,
국회의장, 그 다음에 사법부, 뭐 이러면 이제 나중에 바꿔야 되겠지만 대법원장, 언론부 수장, 시민단체부 수장, 학예부 수장, 여섯 명을 우리가 다 뽑는 거예요. 동시에 뽑아 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법부가 행정부의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없죠. 잘못되면 조사해야죠. 제일 법을 어길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행정부의 예산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법부가 즉각, 야, 최순실 나와! 조사받아! 아, 그러면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지, 그게? 그걸 조사를 못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아픈 데를 즉각 뽑아내고 견제를 하기 때문에 유권이 독립적으로 서야만이 잘 된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5회 연임기 하자. 왜냐하면 이제 투명한 시대니까 하는 거 은행 보면은 아이고 저 양반 살짝 돌았네. 아니면 저 양반에 욕심이 많네. 별로 국민에 관심을 안 갖는 건 금방 알잖아요. 언론이 보고 시민단체가 보니까 금방 안다고. 그러면 탄핵 흘러가지 말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지 말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여러분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2년 아, 해보니까 안 되겠어. 그럼 내려와. 그 다음에 2년 해보니까 또 안 되겠어. 내려와. 그러고 잘하면은 5회 연임기 해가지고 10년까지 나라를 위해서 잘해봐. 그러면 탄핵할 필요도 없고 상처 입을 필요도 없고 나라는 잘 돌아가게 돼 있죠. 한 사람한테 5년을 딱 줘놓고 이상해져 버렸다. 미국에서 그 전에 어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치매가 걸렸다고 나중에. 어 근데 이건 말이지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옆에서 많은데 아예 애를 먹었어요. 치매 걸린 영감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야. 나라가 중요하지 한 개인이 중요한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년 임기로 하되 5회 연기해서 10년 동안 잘하면 하게 하고 못하면 내려오시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과연 제가 순수하게 정말 우리 지구상에 이런 게 없었느냐. 예,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있었습니다. 미네라고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만 명, 2만 명 그런 도시국가인데요. 그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 플라톤 같은 사람이 큰 이런 고민을 하면서 미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뽑아 가지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장군은 전부가 와서 장군을 딱 임명을 해주고 심지어 관료도요 제비 뽑기를 했어요. 돌아가면서 그때만 수준이 꽤 높았던가 봐요. 그래서 관료도 1년 임기 제비 뽑아 누가 해봐 그다음에 해봐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변에 그 전제 군주들이 군사를 만들어 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이게 망가지니까 이제 사라졌지만은 인간의 본능은 직접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싶어하는 욕심은 고대 시대 때도 있었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이제 주민 참여 형태로서 부활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건국 당시에 몇몇 주에서 채택한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대통령들이 타운홀 미팅 그래가지고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 유지들 나오라고 그래서 방송 딱 대놓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논의하고 이런 타운홀 미팅이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에서는 주민 투표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채택해서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 투표, 주민 투표하죠. 국민이 발언한다. 아, 법안을 발언한다. 또 소환시킨다. 잘못된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국민 투표는 중대한 정치적 사안이나 헌법 개정을 비롯한 법률의 성립을 국민의 대표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표결해서 결정하는 것이 주에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국민 발언은 일정한 법안을 국민 자신이 제안하는 제도죠. 국민 소환은 공직자가 이게 보니까 잘못해. 그러니까 내려오라.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 소환제를 하겠다고 일부 시군에서 발동을 투표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위스, 일본에서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스위스에서는 중요한 것을 다 국민 투표로 결정하죠. 그리고 일곱 장관이 1년씩 돌아가면서 장관이 대통령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일곱 장관이. 누가 대통령인지 몰라요. 대통령은 심부름이에요. 전혀 아주 스위스가 지금 세계 소득 넘버 2 그리고 민주, 평등, 자유평등 다 유지되어 있고 정말 제일 살기 좋은 국가가 스위스인데 스위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뭐 국가의 중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와 같은 부분적으로 직접 민주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움직인 이 지역에서는 부정부패가 별로 없어요. 독재자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 범죄자가 별로 없고 참 재밌잖아요. 국민이 지켜보고 법도 만들고
소환도 시키고 안도 발휘해보니까 확두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중심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고 질서가 오히려 질서가 더 잘 유지되고 있다. 자유평등도 더 보장되고 있다. 고로 저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저는 확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24개 주에서 국민 발언제는 도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레곤 주에서는 300회 이상,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50회 이상, 콜로라도 주에서는 거의 200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안에 법안을 내서 발의하고 있는 게 주에서 일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문제는 이제 리더십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렇게 열리고 국민의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토론 협의를 한다. 나는 이순신 장군, 나는 이제 세종대왕 왕이니까 또 뭐 현군이 나왔으니까 막 그런다 하겠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그냥 해군 장군이에요. 별 두 손에 개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북방에 가서 엄청 박해받고 계급도 강종당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1592년 풍신수기를 15만 대군이 들어왔을 때에 그 당시에 전라도 농촌 농민들을 데리고 그걸 막아냈다. 23분을 어떻게 이렇게 막아냈을까? 요새 이제 이순신 장군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엄격해요. 탄력을 하면 잡아다가 이역 이런 막 먹을 줄. 이순신 장군이 그랬을 것 같지 않아. 그렇게 하질 않고 이제 옷을 탁 벗어 제끼고 꽃게이 들고 농민한테 가서 같이 땅을 파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좀 가서 저 어디 가서 좀 정찰을 좀 해봐라. 네 부모 형제 자식 그리고 네 고장을 지키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하고 진정하게 묻고 토론했을 것 같아요. 나는 거북선도 이순신 장군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네요. 아마 농민들이, 제가 농민들을 많이 상대해서 잘 아는데요. 야, 우리가 뱃수는 적고 조그마한데 저 일본 대군을 어떻게 막아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어떤 농민이 그랬을 거예요. 장군님 그러지 말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가지고 못을 박아서 쳐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농민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서 아이디어가 나와. 그런 식의 열린 국민하고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700만 비정규직 분들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정규직 비정규직 기업인 우리 여러 정부가 다 부어놓고 대통령이 야 이 700만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진지하게 묻는다면은 난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안 되죠. 이 길을 꺼내지 못하죠. 나는 이순신 장군과 리더십만 있으면은 3년 5년 이내에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의 정치 제도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니면은 제2의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프랑스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촛불과 태극기 집회에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우리가 참 희생 없이 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세계가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그러한 촛불 태극기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몇 번 연거푸 일어나고 나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자꾸 하면은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야 한국에서 유권분립 직접민주주의를 해보자라고 오면은 조용한 평화적인 시민혁명이 한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세계에서 정치 선두국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 선도국이 되는 그런 시대를 여는 쪽으로 모두 함께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